안녕하세요. 벤츠 S클래스입니다. 안드로이드 12.5인치 리어 모니터를 한 대분 시공합니다. 벤츠 순정 리어 모니터 디자인과 비슷한 Q1요 리어 모니터를 적용했고요. 좌측, 우측 한 대분 장착했습니다. 순정 손상 없이 시공 요청하여 위 그림처럼 시공을 했고요. 옆에 입력단도 보이죠? 자, 메인 UI는 벤츠 디자인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Q1요 안드로이드 12.5인치 터치 모니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앱을 보고 계십니다. 뭐 유튜브를 보시려면 스마트폰 와이파이 핫스팟을 연결하여 통신한 다음에 뭐 구글 플레이 뭐 계정도 하고 뭐 유튜브도 통신을 통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영상 이미지로 보여드리고요. UI는 뭐 벤츠용으로 꼭 바꾸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리고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뭐 헤드셋 무선 블루투스를 이용해야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. 영상 한번 잠깐 보실게요. 지금 영상은 자체 스피커로 소리를 듣고 계시고요. 헤드셋 블루투스 연결하셔서 헤드셋으로 들을 수도 있고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다양한 소리를 즐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고요. 올 여름 긴 여행이 되지 않을까요? 차도 많이 밀릴 텐데 이때 아이들이 뒤에서 많이 뒤척이거나 뭐 지루하여 짜증도 많이 부릴 텐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리어 모니터 하나 적용하여 쾌적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구리 게레지였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